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확률 분포표를 또 찾아라 그랬으니까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라 이거야. 이 상황에 맞는 확률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라 네가. 네, 뭐 그래 보죠. 그런데 오늘 확률 변수 x, 즉 내가 공식에서 이제 x라는 문자를 쓸 거거든. 그 의미가 뭐지? 이거를 그러면 여기 꺼낸 공중 검은 공의 개수. 아, 이게 검은 공의 개수구나. 좋아, x는 이제 검은 공의 개수였어요.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은 공두 개와 흰공네 개가 이렇게 들어 있죠. 검은 공두 개랑 흰공네 개가 들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그러면 내가 이제 세 개를 꺼낼 건데 그 속에 검은 공이 한 개도 없을 수도, 한개 또는 두 개까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상상하는 건내 몫이야, 이건. 이제 각각 그렇게 될 확률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어디 규칙성이 나오나 보자. 검은 공 내가 동세 개,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은 한 개도 안 나오고요. 흰 공은 세개 꺼낼 건데 아, 세 개. 흰 공만 세 개가 아, 이렇게 계산하거든. 그다음에 하나가 나오려면 검은 공이 하나, 흰 공이 두 개. 두개 나와야 돼. 그다음 두 개가 나오려면 검은 공이 두 개, 흰 공은 나오지 말아야 돼. 하나 아, 나와야 돼. 미안.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검은 공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보라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그와 무슨 규칙이 있나 잘 보세요. 그러면 검은 공이 X개일 때 여기는 3-X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이거야, 확률 구하는 공식이야. X 값이 X가 될 확률이겠죠? 그래서 X 값은 0, 1, 2로 진짜 변했잖아. 보이니?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너가 제작할 수도 있어. 다만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 규칙적인 성질을 보는 안목, 능력이야. 실제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건 안목과 능력이고, 그걸 위해서 초기에는 암기를 좀 하는 거죠. 왜? 아, 뭐 멋있는 작품 딱 보면 이렇게 좀 외워지잖아. 그림도 인상에 강하게 남으면 기억이 남아버리고, 영화 대사도 뭐 있어? 아무튼 멋있는 영화 대사 같은 거몇 마디는 막 기억나는 거 있어. 초기에는 그렇게 기억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해. 네,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내 거가, 그지? 내 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난 이제 그것 때문에 외우라고 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종착역,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근데 이 규칙성을 보려는 안목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 적용이 돼. 그래서 나름의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쓸수 있으면 편리한 순간순간이 존재할 때가 있어. 하지만 꼭좀 이해해주라. 의미를 잊어버린 공식은요, 네, 운전자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위험해. 어디 가다 그냥 꽝 받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공식을 쓰되 항상 뭘 되새겨? 어떤 의미인지를 종종은 한번 생각해 볼 것. 그래야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 자, 검은 공한개 또는 두개 꺼낼 확률. 한개 꺼낼 확률, 그리고 두개 꺼낼 확률. 이거 두개 더하면 되겠네. 아, 근데 좀두 번이나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하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 1을 해서 전체 확률 1이죠? 이거 이걸 빼세요. 빼면 그러면 요거 두개 확률 남겠지 뭐. 여섯 건 전략도 괜찮아. 한개 이하로 꺼낸다? 요거 두개 더해주면 되겠지? 계산은 이제 여기서 멈출게. 더 이상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한다. 똑같아요. 3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여자 대표 선수의 수가 확률 변수이다. 그리고 여자 대표가 하나, 둘, 3명까지 다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여자 대표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고요. 여기 뭐죠? 뭐 7명 중에서 3명 3명 뽑을 건데, 4명 중에 3명 그렇죠. 4명 중에 3명 남자가 뽑히고 여자는 안 뽑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어려운 점. 아니요. 자,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예를 들어. 에헤. 이제 나머지 안 써도 느낌 왔을 거야. 확률 질량 함수 구해보면 C3X43-X 나오고요. 이것이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의 문장의 덩어리로 해석해주라. 걔가 얘랑 완전히 어때요?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주는 거죠. 확률 분포표는 만들었고요. 확률 질량 함수도 만들었고요. 여자 대표가 없거나 두 명이 없거나 두 명이 요거 두개 더해주면 되고요. 여자 대표가 한명 이상 선출된다? 세개 더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 포인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다. 두 눈의 합이 X다. 아우, 골치 아프네. 그러면 최소 2부터 6이 12까지는 될 겁니다. 상상은 좀 가니? 네. 주사위의 합이니까. 그 중에서 요건 무슨 뜻이냐면, 58에 40인가? 그죠? 58에 40. 쌤이 계산은 잘 못해. 그래서 가끔 틀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줘. 쌤은 수학을 좋아하는데 계산을 아주 잘하진 못해요. 이상한 얘기죠? 수학이 계산 아닌가? 조금 달라요. 내 생각엔 조금 다른데. 예. 자, 3, 4, 5가 있고 6, 7, 8이 있습니다. 그래서 5 밑에 있는 건 이거고요. 8 밑에 있는 건 이거죠. 아, 이거를 더하면 확률 계산한 거야. 뭐 해야 될지 알겠지,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 흐름과 어떤 개념, 그리고 이제 그 개념들이 서로 퍼즐처럼 엮여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거 우리가 보통 활용이라고 많이 부르긴 한데, 아무튼 엮여 들어가서 뭔가를 설명해내고, 와, 그런 거. 사실, 이런 거에 먼저 관심을 가져도 수학을 되게 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수학에 입문해서 굉장히 수학을 이제 좋아하고 잘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계산은 잘 못해. 그럼 넌 수학하지 마.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 아니, 뭐, 덧셈, 뺄셈도 잘 못하면서 무슨 수학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계산 조금 못해도 되는 수학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와서 수학으로 또 이렇게 와도 되게 재밌어요. 또 어떤 사람들 철학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파고 파다가 수학으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 몇 사람이 이제 이런 타입들이 좀 있죠. 원래는 이쪽이잖아, 수학이. 여기서 시작했잖아. 알고 있어? 네, 고대 수학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현대 교육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오게 만드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느 방향에서 접근을 하건 결국 수학이라는 게좀 이런 거구나. 이제 자신만의 뷰를 좀 갖게 될 거야. 좋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입시 노하우 위주의 수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질량은 이렇게 이해를 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해라. 그러면 안 되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입시엔 너무 잘 먹히고 이해도 좀잘 가니까 뭐 다른 데도 조금씩 차용해서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때? 어려웠니? 괜찮습니까? 뭐 이런 수학에 대해서는 우리 입시 공부가 좀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또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 잘 풀어라. 빨리 팍팍 잘 푸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 지금부터 자, 문제를 더잘 푸는 세상으로 한번.